아, 진짜 덥다. 야, 올해 여름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이 없습니다. 아우, 더워. 낚시하다가 사람 잡는 날씨야, 이거.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잡는 날씨입니다. 그래도 또 준비가 다 끝나고 낚싯대를 잘 펼쳐놓으면 또 시원한 감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더울 것 같습니다. 산속의 아담한 소류지, 한국의 알프스, 금국 낚시터입니다. 제가 이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담하게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낚시터거든요. 홈그라운드. 여러분들도 한번 오시면 금국 낚시터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바낙스 민물낚시스텝 히트원씨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영상 보셨었죠? 그런데 지금 아주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번에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영상 보시고요. 이 뜨거운 여름 시원한 몸맛을 보기 위해서 한국의 알프스 금국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네, 이곳은 향어 전문 대물 낚시터고요. 아주 산 속에 아주 아담한 소류지 느낌이고 산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저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아주 아름다운 낚시터입니다. 네, 오늘은 약 한 3년 전이죠. 아주 예전에 출시되었던 바낙스 무궁 마스터 초경질대 낚싯대를 이용해서 향어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서 오늘 오후에 출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들이 지금 날씨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약간 떠있는 그런 현상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후 낚시 잠깐 진행하고 또 밤 낚시 계속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 지금 약간 구름이 껴있지만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땀을 엄청 흘렸고요. 아,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덥지만 시원한 몸맛 바낙스 무궁 마스터와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바낙스 히트머신 향어 금국 낚시터 화이팅! 화이팅! 지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난리 났습니다, 지금 화이팅. 홈그라운드인 만큼 팬이 좀 많습니다. 오, 바람이 불어주니까, 오, 좀 선선하네. 입추가 지났고, 처서도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사실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야 되는데 9월달에 더 덥다는데. 네, 오늘의 미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어 낚시는 지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고수온기에는 향어들이 많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높은 어분과 비중이 약간 무게감이 있는 확산성 지보제를 첨가해 줍니다. 향어가 떠 있으면 물질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 최대한 가라앉을 수 있는 어분과 확산성 지보제를 만들어 줍니다.
초반에 집어를 할 때는 약간 무게감 있게 집어를 하고요. 나중에는 물의 비중을 더 첨가하여서 약간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도록 떡밥을 제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어할 때는 무겁게 지금 이렇게 사용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먹이용 미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향어 낚시를 하게 되면 어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을 사용하거든요. 이 글루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미끼가 오래 붙어 있고 향어가 끝까지 흡입을 할 수 있게 글루텐을 사용합니다. 자, 향어는 유럽 어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낚시하는 기법들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근데 그 유럽 낚시인들은 보면 글루텐 같은 종류의 먹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루텐을 사용을 해봤는데 향어가 굉장히 좋아했고요.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대부분 제가 초반에 글루텐을 사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향어 낚시에 왜 글루텐을 사용하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저는 지금 약 한 5년 동안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어용과 미끼용 이렇게 사용해서 오늘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먹이용 이것만 쓰죠? 그쵸. 글루텐만 사용해요. 보통은. 근데 이것만 쓰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 감자가 들어있어서 글루텐이 잘 풀리거든요. 지금 약간 예민한 시기라 얘네들이 이물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감자를 섞어주면 글루텐이 금방 잘 풀려서, 그리고 글루텐이 끝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쓴 거예요? 네. 근데 단품만 써도 돼요. 물 조절만 좀 하면. 제가 오늘 사용할 낚싯대는요, 바낙스 무궁마스터 초경제 낚싯대입니다. 이 낚싯대는 향어, 잉어, 아주 큰 대물 붕어를 낚기 위해서 만든 그런 낚싯대입니다. 초경제 낚싯대다 보니까 향어, 잉어 제압이 아주 우수하고요.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검색어에다가 무궁마스터 초경제 낚싯대를 쳐봤어요. 근데 리뷰가 향어, 잉어 제압이 아주 우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낚싯대를 가지고 금곡낚시터에서 향어 낚시, 시원한 몸맛 낚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뽀글뽀글 이 지금 저 앞에 뽀글뽀글 이 기포 말이 안 나오네. 앞에 뽀글뽀글 기포가 있길래 고기가 있나 했는데 지금 던지자마자 바로 지금 미끼를 빨고 갔습니다. 첫 캐스팅부터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일단 초반이니까 집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향어 낚시를 할 때 초반에 집어를 아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500원짜리 동전 크기 아주 크게 달아서 집어재만 달아놓고 빠르게 집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어가 끝나기 전에는 고기를 낚을 생각을 안 합니다. 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일단은 집어를 초반에 빠르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사실 찌의 움직임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일단 집어만 계속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집어가 됐다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바늘에 어분과 글루텐을 조금씩
달면서 기다리는 낚시. 기다리지만 아주 많이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약 한 3분 내외 정도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템포 낚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어 낚시의 특성상 향어가 몸집이 체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어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떡밥이 금방 풀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바닥에 떡밥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65cm, 70cm 되는 향어가 한번 물속을 촥 훑고 가면 집어했던 떡밥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에 집어를 많이 하고 난 후에 또 한 3분 내외 정도로 해서 템포 낚시, 집어 낚시를 꾸준히 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끼 먹이용도 함께 달고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를 충분히 했습니다. 약 한 두 통 정도 빠르게 집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글루텐을 달고 조금은 기다리는 약 한 3분 정도 기다리면서 템포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집어를 많이 해서 앞에 공기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저 녀석들이 분명 고기 같거든요. 저 녀석들이 빨리 먹이를 탁 먹어주면서 찌가 쫙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고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고요. 향어의 시즌은 가을입니다. 향어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많은 먹이를 먹는 그런 시기가 가을인데 지금 같은 이런 여름철에는 사실 향어 낚시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향어의 입질은요 찌가 깔딱깔딱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지금 같은 이런 고수온기 여름철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물고기들도 향어도 굉장히 예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패턴이에요. 향어가 입질이 매우 약합니다. 요 근래에 여름철에 향어 낚시를 그래도 꽤 출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향어 입질다운 입질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또 입질이 매우 약합니다. 오늘은 그런 약한 입질들을 좀 파악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살짝만 움직여도 챔질을 해야 됩니다.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향어인지 아니면 다른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기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굉장히 예민하죠. 아마 근데 영상으로 보시면은 찌가 보일 거예요. 살짝 올라가는 것과 약간 옆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 건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정말 그렇지. 자, 향어는 아니네요. 하지만 이런 아주 큰 대물 붕어 손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바낙스 무궁마스터 초경. 이 정도의 붕어는 아주 손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찌올림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우씨,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 12시 정읍. 대상어종인 향어는 아니지만 아주 힘 좋은 붕어가 나왔습니다. 바낙스 무궁마스터 초경질 낚싯대는 이런 힘이 센 붕어들도 대상으로 한 낚싯대거든요. 초경질 낚싯대답게 아주 쉽게 제압을 했습니다. 붕어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제 향어를 좀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살림망을 잘 안 피는데 오늘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살림망에 담가놓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붕어가 나왔는데요. 집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붕어가 나오면 향어가 나올 겁니다. 향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죠. 붕붕낚시터는 향어가 아주 많지만 이렇게 힘이 센 대물 붕어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낙스 무궁마스터 초경질 낚싯대와 함께 금공낚시터에서 낚시를 하신다면 아주 손쉽게 고기들을 제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셨죠? 금방 제압했습니다. 향어를 낚아서 얼마나 손쉽게 제압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좀 좋겠는데, 파이팅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고 그래도 꽝은 안 쳤다. 다행히도 예, 일단 첫 수로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향어를 또 낚기 위해서 열심히 또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또 입질이 살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살살 어두워졌습니다. 본격적인 밤낚시를 알리는 케미를 켜야 됩니다. 전자 케미를 켜고 밤낚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또 향어를 낚아보겠습니다. 아, 낮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밤에는 제가 싸우는 게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밤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낮보다는 밤에 더 향어가 많이 낚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온이 변화가 되면서 향어들이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낮보다는 보통 밤에 입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고 향어가 많은 입질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야지 입질도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비가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락가락한 날씨, 이 적응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향어를 낚아내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꼭 낚아보겠습니다. 시원합니다. 비가 오니까 확실히 날씨가 굉장히 시원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온의 변화, 비가 오기 때문에 수온이 빠르게 변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질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비가 오면 활성도가 좀 살아나고요. 수온의 변화가 빠르게 오기 때문에 입질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오, 비가 좀 와야 됩니다. 오, 좋아. 아, 운치 있습니다.
좋아요. 아, 마당에 그거 말려놓은 거 또 젖었겠네. 아, 지금 벌써 며칠째 말리고 있는데 지금. 아, 말릴만 하면 비 오고. 아, 밤낚시에는 상어가 나올 겁니다. 아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꼭 시원한 상어의 결투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계속 밤낚시 이어가면서 바낙스 무궁마스터 초경질 낚싯대와 함께 즐거운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나올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오겠죠?